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보합권장 예상하는 분이 더 많네요. 보합권장 3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 상승장 1명 그리고 하락장 1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화학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타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세계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캠시스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네 마녀의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네 마녀의 날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선물업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선물 누적 매도가 한 3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 상당히 많이 잡아놨지만 지금 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보면은 환매수가 좀 늘어, 그저께 이제 대량 매도하고 나서 어제 좀 환매수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계속 공격하기보다는 중간중간 계속 그 선물 쪽에서 환매수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5월 CPI 지표가 금요일 밤에 오늘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 MSCI 그 관찰 지정국 그 관찰 대상국에 대해 지정 여부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큰 입장에서 계속 합방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수익 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이든 다우든 S&P 500이든 간에 41선의 저항을 맞고서 21선 눌림목이 왔고 국내 그 코스피랑 코스닥도 현재 21선 지지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21선 지지 여부가 계속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는 중국 증시 뉴스라든가 중국 증시 움직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중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장중 흐름은 그 중국 증시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 종목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PCB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2차 전지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많이 빠진 쪽 종목에서 특히 리오프닝 쪽에 뭐 엔터라든가 카지노, 뭐 의류 이런 종목들이 적금 매수가 들어가면서 전체 큰 흐름은 지금 순환 매장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수보다는 여전히 이제 업종과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 장중 흐름은 그 변동성은 어쨌든 클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도 오히려 지수가 빠져서 종목들이 흘러내릴 때 그때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환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20일 지지선이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 증시 움직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 팀장님,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반등 흐름이 좀 꺾이면서 연초 강했던 중소형주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제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지수보다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대형주 지수,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0.3%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0.6% 정도 하락해서 오히려 지수보다 더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연초 이후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은 만큼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좀 강해졌기 때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대형주 하락을 주도하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183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월 단위로는 올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매수 후에 전환을 성공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 사들인 종목을 좀 보시면은 기아나 LG에너지솔루션, 우리금융지주, 후성, KB금융 같은 이런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금융대형주 위주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시장 분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경기 침체 우려도 좀처럼 해소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새 정부 정책 같은 각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 많아서 변동성이 컸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상승 종목은
240개인데 하락 종목은 680개 정도에 달했습니다. 중소형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지수 상단이 유의미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 증시는 박스권 장세에서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3분기에는 성장주와 수출주가 코스피 안도렐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 대형주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달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반등 탄력이 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는 성장률 둔화랑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좀 가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랑 방어주 비중을 좀 높여주는 전략을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낙폭이 컸던 대형주를 위주로 저가 매수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갖고 있는 이유는 어제죠. 6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던 그 각종 항공 규제가 대부분 다 조기 전면 해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항공편수 슬롯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제됐고 가장 이제 비행기의 증편이 어렵게 만들었던 게 이제 커피라고 해서 밤 시간대 운항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국토부에서 당초 예상 증편 규모를 130회를 더 늘렸죠. 그래서 주당 230회로 증편이 됐고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어쨌든 증평금은 상관없이 일단 항공 수요가 발생하면 계속 증변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은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관리를 증명청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지금 전적으로 국토부가 행사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새로 왔고 그리고 정권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규제들을 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해제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리오프닝 쪽에서 항공 종목들 그동안 계속 빠지고 이제 기간 조정 중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 과제가 될 건데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좀 더 시청이 가벼운 아시아항공이 올라갈 때 좀 더 속도 빠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동사는 1분기 때 그 별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769억을 냈고 여행수가 급증해서 국제선 매출이 급증했고 화물도 단가가 올라가면서 화물 매출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인천공항 규제가 해제가 됨으로써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근 이렇게 되면서 동사가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그 차입금 상환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받아야만 현재 2,800%대 부채 비율이 400%대로 줄어들고 물론 이제 그 1조 5천억 중에서 7천억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천억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딜을 깨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이 리오프닝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제 국내여행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달에 국내 이제 국제선 그 여행객 수가 이제 뭐 325%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모든 그 수혜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형 항공사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그 71개 노선 중에서 지금 단 28개만 운영 중이니까 이게 점점 증가할수록 여객 쪽에서 매출이 급증할 건데 이제 그 주목해 볼 만한 건 어쨌든 그 중국 쪽의 봉쇄가 해제가 됐는데 그동안 중국이 막히면서 그 항공 운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은 내려갔지만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단가는 올라갔고 이게 이제 풀리면서 물류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항공화물로 수요가 이전되고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나 3분기까지도 화물과 여객 쪽이 실적이 같이 좋아질 거고요. 유가가 어제 이제 120불을 이상 돌파했지만은 이게 항공화물도 그렇고 여객도 그렇고 유리할 정도로 다 지금 가격 전이가 됐는데 이렇게 가격 전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수요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그 적정 주가를 아시아나로 따지면은 대한항공의 올해 시차 컨센서스가 1조 한 7천억대 되니까 적정 주가를 17조라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시가총액의 그 대략 14% 15% 정도로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 시가총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 뭐 주가로는 3만 2천억 정도 잡아보시고 뭐 이번 시가 뭐 이렇게 떨어질 때 현재 구간에서는 뭐 17,000원의 낙파선이니까 18,000원 가격대는 충분히 부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나 리오프닝 그리고 인천공항 항공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아시아나 항공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 팀장께서는 LG 화학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보시면 이제 지난 1분기에 LG전자에 이어서 그룹 내에서 영업이익 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주가도 보시면 한 달간 7% 넘게 오르면서 좀 부진했던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도 핵심 사업부의 체질 개선에 좀 성공하면서 올해 2분기에는 그룹 내에서 좀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LG전자와 LG화학이 그룹 내에서 영업이 1, 2등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LG화학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사업이 반도체 공급난으로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생활가전 사업도 물류비가 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같은 신성 장품력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방어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유가급 등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요 둔화에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도 보시면은 첨단 소재 부문이 특히 좋은데 올해 1분기 1조 5,68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33% 정도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5%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가 좀 성장을 이끌었고 첨단 소재 사업 매출액에서 전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에서 43% 정도로 직전 분기보다 11%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같은 이런 프리미엄 제품의 출하가 확대가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뭐 중국 중소형 업체라든가 고객사 대상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해가지고 화학 업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동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경쟁업체 대비 가장 우호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성장률은 상위 25%, 밸류에이션은 하위 25%라고 평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양극재 첨단 소재 사업부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예정인데 주가 보시면 확실히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현재 8만 톤에서 2030년에는 40만 톤 이상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가치의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이제 첨단 소재 부문의 증익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목표가 65만 원을 일단 제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LG화학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